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소개시켜드릴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담요를 꺼내왔어요. 맨날 이불에서 찍으니까 모양이 이상해서 예쁜 담요 비싼 거 꺼내왔는데요. 근데 여기 이불 티가 나죠?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밖엔 전기장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아이돌인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보고 캡 같은 게 있었어요. 캡 말고 비닐 같은 거. 싼 거. 이제 뜯었고요. 한번 써봤는데 가격은 1,000원밖에 안 하고요. 원래 안경 쓰면 막 눈앞이 막 빙빙 돌잖아요. 도수가 있어가지고. 잘, 제가 코가, 콧대가 낮다 보니까 자꾸 주르륵 내려갔는데 이건 딱 맞아요. 그리고 안경 쓰면 그쓸 때, 태 때문에, 안경테 때문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 요 같은 경우는 좀덜 불편했어. 그래서 좀 좋았다. 썼을 때 불편함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2,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카메라 고정하는 거, 집게거든요. 요거 뭔진 다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볼때 쓰려고 샀는데, 원래 보통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비싼 거 있었는데 몇번 쓰다가 못 썼거든요. 비싼 거또 사기 돈이 아까워서 2,000원짜리 구매했습니다. 고정 때. 아마 3,000원 하죠. 근데 그래도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보이시겠지만 뒤에 또 핸드폰 고정하는 거예요. 핸드폰 고정대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조립식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내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눈을 보는 겁니다. 굳이 다른 거 조립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조립해가지고 쓸 거고요.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 썼어요. 이건 동백꽃 아로마 디퓨저인데 석고방향제인 것 같아요. 고급진 리본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따로 들어있을 줄은 몰랐네. 이렇게 또 깨지지 말라고 석고방향제가 들어있어요. 장미 모양이고요. 장미 모양이고 붙이고 끈까지 달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개 있으니까 하나는 까서 보여드릴게요. 깐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네. 개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건 리본이 없나? 없나 본데? 아, 있나? 아, 헷갈려. 있다, 있다. 쓸래가 없지, 그래도 가끔 잡히지만. 완전 깨지지 않게 갖고 와주는 게 좋긴 하네. 그래도 리본 있어요, 고급지. 한번 열어봅시다. 빰, 얘는 1,000원짜리인가 그러는데 가격이 왜 싼지 알것 같아. 얇고, 내가 더 토막 했는데 뒤에가 얇아. 잘 만들어졌어, 1,000원짜리 지금. 이게 얼룩이 좀 있네요. 근데 이건 제 것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있어가지고, 공정상. 냄새가 엄청 좋고 진해요. 섬유 향기는. 냄새 좋은데요. 고급져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리본 끼워놓으면 돼. 끼워보죠. 접착제를 오랜만에 썼는데, 접착제를 오래 썼다 보니까 뚜껑이 잘안 열려서 힘줘갖고 했다가 조금 쏟았어요. 그리고 살짝 부었는데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걔도 접착제로 잘 붙였다. 고급지고 예뻐요. 여기는 끝에는 못 붙였어. 굳어가지고 그냥 묶었고요. 여기 앞에만 붙였는데 어때요? 예쁘죠, 그래도? 향기도 되게 좋아요. 접착제는 몸에 안 좋으니까 향기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접착제 냄새가. 그리고 이거는 방석인데요. 의자에 앉을 때 백이잖아요. 쇼파도 제가 나중에 주문시킬 거라 고양이 발바닥 모양이거든요. 엄청 귀여울 거예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꽤 넓은 고양이 발바닥 모양 방석이네요. 이렇게 클줄 몰랐어가지고. 아, 방석 켜놨더니 시끄러워. 됐다. 무슨 일이야? 어쨌든 이렇게 끌줄 몰랐어. 뭔 강아지용 방석으로 써도 될것 같지. 고양이들 많이 주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마음에 드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쓸때 써야지. 좋다.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침대가 아니라 강아지 차에 움직일 때 고정하는 거예요. 차못 내리게. 차에서 탔을 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몸이. 조립해서 쓰는 건데, 나중에 조립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큰 보관함인데요.
택배 박스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넣을 때 쓰려고 큰 거 샀어요. 가격이 싸더라니 좀 얇고 부직포처럼 흐물흐물해서 물건을 꽉 담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건을 담기 전에 조금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봉투는 버리고 이것도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 2만원인데 이 정도는 잘 산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리가 좀 싸게 저렴한 게 잘 넣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냥 땡처리 막 처리 안 되는 것도 싸게 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뜯은 걸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빠나 엄마 차에 주면 되니까 전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데리고 나갈 땐 또 있어가지고 빰 조립하는 중 됐어. 조립해보자. 했는데 대충 여기다 벨크로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이거 벨트? 이거 하는 거 맞는 버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고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 새 파이프 두 개 들어가 있어. 조심해야 돼. 좀 딱딱해요. 안전하게 천에다 넣어놓은 거 같고 이것도 이게 여기다 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짐도 넣을 수 있네요. 아무튼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건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2만원치고 괜찮지 않나요? 일단 이거는 가족들 쓰게 주고 이것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좀 힘들었지만 받침대 완성. 근데 제대로 조립한 게 맞나 모르겠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고정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접착제를 붙였어. 나중에 나살, 이 나살 잃어버려가지고 나살 뒤로 찾았다는 거. 슬픔. 근데 잘 고정은 되더라고요. 다행히. 노폐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거는 상자를 넣어놨고요. 방향지에다가 또 달아놨어. 그리고 이 석고방향제를 또 조명에다가도 달아놨어요. 고급지고 예쁘죠? 만족스럽다. 되는군요. 다행이다. 뒤늦게 알았어. 다행이다.